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베트남 유학생 칭. 서울에 있는 한 스터디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소개하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영상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줌을 이용해 설명을 들으며 간혹 고개를 끄덕이는 칭. 실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Zoom 영상을 통해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사군자 그리기 대결, 매난 국죽을 열심히 그려봅니다. First time when I heard it, I'm not sure what it is, but after taking one tour, I feel like within just 2 hours, I have learned so much about Seoul, and it's also very helpful for us because we didn't have the chance to go out to actually experience Seoul. 역시 카페에서 노트북 동영상을 보는 파키스탄 유학생인 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만든 한국 문화 관련 영상에 푹 빠져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실시간으로 줌 영상에 참여합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비대면으로 진행돼 만족감을 느낍니다. It's interesting. You can know a lot of things that we cannot know.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don't know. 우리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대학생들은 쇼울이라는 서울 지역 8개 대학교 봉사 동아리에 참여한 학생들. 서울과 영혼을 뜻하는 소울이라는 단어를 합쳐 만든 것입니다. 서울 그리고 한국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고 더 많은 외국인분들이 쇼울을 문화 사절단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대학생들은 코로나19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직접 서울 관광지를 안내하며 한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전통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고 또 한복, 유지, 조거리, 블루, 컵, 랩, 인사법 등 한국의 생활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When you meet someone you don't know, you can say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계속돼 올해 초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비대면 봉사로 바꿨습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explaining everything so well. We have learned a lot about Korea today. Thanks to you guys. 봉사 동아리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콘텐츠를 무엇으로 할지 비대면 회의를 갖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견이 모아지면 동영상을 제작해 녹화를 하는데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낯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살아남기라든지 버스카드 만드는 방법부터 서울의 학교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화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하는 대학생들. 땀 흘려 노력하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이 있죠.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학생 봉사단체. 낯선 이방인들이 한국을 많이 알고 보이게 하는데 한몫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이현지입니다.